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연극원 블랙박스 상자무대 1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블랙박스의 학부부터입니다. 네, 저희 어느 마을 공연팀은 최근에 대본 리딩을 하면서 각자 배우분들께서 이제 배역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대사들을 분석하고 또 극 중의 상황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공연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今とある村チームは本読みをしながらそれぞれ劇中 の人物になって作品を分析したりあといろんな状況について話をしたりしています。네、원래코로나상황이아니었으면학교가참북적북적했을텐데요요즘은상황때문에저희공연팀만이극장에서연습을하고있습니다。コロナウイルスじゃなかったらとても学校内が賑やかなんですけど今はコロナウイルスのせいでとある村チームだけ稽古をしています。안녕하세요。저는어느마을연출을맡은정성경이라고합니다。반갑습니다。네、오늘처음인사를드리는분들도있을테고이미인사를제가나눈분들도계실텐데요오늘은제가이공연을좀어떤마음으로또어떤컨셉으로연출을하고있는지그리고또오늘배우분들이또인사를나누실거기때문에또어떤의도에서이런분들을모시게됐는지간략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우선저희새해극장에서그장애를주제로연극축제를마련해주셨는데장애라는주제를듣고는저한테는좀새로운좀주제였어요。제가지금까지장애라는주제로연극을많이해본것도아니고또주변에저희가족이나친구분들중에장애인분들이계시거나한게또아니었기때문에이주제를받고이거내가어떻게공연을할수있을까이런고민들을많이했습니다。장애라는키워드에대해서장애라는거에대해서제가생각을했을때가장먼저드는생각은분명히장애인분들은장애를갖고사시는분들은우리사회에많이계시는데그분들자체가좀드러나지않고보이지않는것자체가문제가아닐까분명히도처에존재하지만존재하지않는것으로여겨지는것을한번이공연을통해서문제제기를해보고싶다이런마음이들었습니다。네、그래서저희가공연을볼때도당연히있다고여겨졌는데사실은그게당연하지않을수도있는것들혹은당연히없다고여겨졌는데어딘가엔분명히있었던것들을드러내는데조금초점을맞추게됐습니다。그또하나중요한거는지금저희이공연같은경우는학교안에서이루어지는공연인데요그래서이어느마을이라는것을우리학교공동체의문제로또가져올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왜냐하면저희학교에는연기전공하는과가있는데이연기과에는장애인분들이아무도안계시기때문이고요그래서저희가캐스팅을하는과정에서특정배역들요리사농부공장장의경우는학교에서캐스팅을진행했지만장애를가진분만캐스팅에지원할수있다라고명시를했었습니다이거는곧과연우리학교에는장애인이있는가라는질문이기도했습니다、네、이런지점이방금말씀드렸던분명히존재하지만없다고여겨지는것들을드러내는작업의일환이다라고생각합니다또한가지저희가이공연을준비하는데있어서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장애그리고비장애이것이유일한이공연에서의차이점으로여겨지진않았으면좋겠다는점입니다그래서실제로저희공연에참여하는분들은한국인과한국인이아닌사람장애인과장애인이아닌사람배우와배우가아닌사람이렇게다양한차이를지닌분들이공연에임하고계십니다네그래서저희가이공연을통해서보시는분들이이어느마을이라고일컬어지는우리사회의공동체에분명히있지만없다고여겨지는분들을다시한번생각하게되고그리고또이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차이를또여러가지의정체성으로받아들일수있는또그런생각을해볼수있는하나의경험이될수있으면좋겠다라고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네어느마을에서역할수의사를맡고있는홍선우라고합니다사실이공연에출연한계기는이연주작가님즉이공연을쓰신작가님의굉장히팬이었습니다더불어장애라는주제로작업을한다고했을때는사실처음에는전혀여기에대한특별한생각을못해봤던것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를 가지지 않았고 제 가족이 장애를 가지지 않았고 제 친구들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장애에 대한 저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늘 연극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의미로 참여를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연습에 들어가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단순히 장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체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 작품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진 체제의 문제점을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맡은 수의사 역할도 굉장히 잘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일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일본에 가면 수의사 역할을 맡으신 분과 진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는 데까지 자 맞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연에서 극장장 역할을 맡게 된 강선자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혜종에서 미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연출인과 연결이 돼서 한 번도 공연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게 일반인으로서 공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배우님들에게 누가 될까봐 조금 염려도 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또 우리 연출님이야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공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벌써 50이 넘은 나이인데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 말하자면 뭐 주부도 주부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뭐 또 보육교사로도 방과후 친구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계 단계별로 저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어쩌면 배우로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봤거든요. 저에게는 어쩌면 이번 공연이 정말 특별하게 저에게 또 선물 같은 그런 역할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공연에 참여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당연하다고 어쩌면은 익숙해져 버린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함을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정말로 어쩌면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연을 관람하시는 관객분들도 저처럼 자기와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우리 공연 연출하시는 우리 연출님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멋진 무대도 기대해 보고요. 우리 배우님들도 더욱더 많은 무대에서 정말 힘내시고 정말 어느 분이 보시더라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배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연에서 유리사 역할을 맡은 배우 김범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공연에서 이제 연출님한테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이 공연이 장애라는 주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본을 바로 처음 받았는데요. 대본을 간략하게 봤을 때는 정말 다양하고 어쩌면 재밌는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또 같이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일본 세타가야 퍼블릭 시어터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본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과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좋은 경험과 경험을 해서 굉장히 일본과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명목이 되게 저에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이 공연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느 마을에서 농부 역할을 맡은 배우 강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극단에 인해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퍼포머 작업도 병행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정도에 저희 극단에서 어느 마을 작품을 처음 접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어느 마을 작품이 장애의 소재를 담고 있지만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참 좋게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출님께서 저한테 함께 하자는 제의를 주셔서 너무 당사자로서 반가워서 기쁜 마음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이 작품이 한일 공동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본 배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작품에 함께 하게 돼서 더 기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열심히 대본 분석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 배우분들은 또 어떤 시각과 어떤 감각들로 표현해내실지 참 궁금하고요.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서 교류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하면서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장애 예술, 장애 이야기를 더 깊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공연에서 드라마터그를 맡은 김현지입니다. 평소 장애 연극을 보고 공부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공연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 배우들이 또 여러 제작진들이 모여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는 중입니다. 재미있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마을 화이팅! 고객님들!